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로 29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27절부터 29절까지 봉독토록 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 3천 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교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이 위장을 해놓고 결국은 자기의 뜻대로 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31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여호와의 거룩한 산 위에서 있는 내용들이고 32장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는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그산 아래에 있는 백성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백성들이 32장에 와서 보면 비극적인 일을 행하고 말지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 이 이방 신들과 같이 그 신상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들을 가만 보면요.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마음이 무조건 그렇게 나빴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미 큰 시험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 가운데 그 모든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거룩한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보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큰 타락의 문제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커지고 또 새로운 체험들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고 나면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되면 좋은데 사탄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와서 그 다음에 흔들어 버리죠. 그때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면 오늘 출애굽기 32장과 같은 그런 비극 가운데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3절 말씀에 아론이 백성들에게 귀에 금고리를 빼서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3절에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헌금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같은 그러한 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헌신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에 보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지요. 그리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기를 지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한 일들이었어요. 우리는 단순하게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하나님이 그 우상 만드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데 우상 만들어 가지고 저 사단을 만들어 버리는가.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들에게 헌금의 모습이 있었고 절개 지킴의 모습이 있었고 심지어는 예배 드림의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예배가 되지 못하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대한 참다운 헌금과 헌신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언제나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마치 상을 만들어 놓고 하면 아,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거기에 함정이 있죠. 그 가운데서 결국은 우상 숭배의 뿌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들에게 리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물론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론이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론도 똑같지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바라심에 대해서 중심을 둬야 되는데 그것과 상관이 없지요. 뒤로 가면 25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가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라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총평을 합니다. 방자에 행했다라는 말이 다른 것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말씀 없는 자들 같이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을 방자에 행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되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뜻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이 엄청난 그런 사건을 우리도 범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내용들은 아주 참혹합니다. 오늘 참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이 상황들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형제와 이웃과 친구들을 도륙, 칼로 죽이는 일을 통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때 죽은 자가 3천이나 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지금 과연 왜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있어야 되는가? 이 죄의 뿌리가 모든 공동체를 죽여버리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심각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좀 용서해주면 얼마나 좋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그냥 넘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가 완전히 다 타락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일을 만나게 되죠.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다운 헌신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 보십시오. 2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됐다. 과연 참된 헌신이 무엇인가? 그 참된 헌신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랬더니 레위 자손이 다 모여오게 되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헌신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헌신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헌신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요청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거나 할 때 조금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에 서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간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길 없다. 하나님 편에 서는 길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악과 싸운다, 죄와 싸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도 믿음의 경주 가운데서, 믿음의 전쟁 가운데서, 영적인 투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